맞아요, 틀려요? 에이, 아니 솔직히 뭐 영어 못해서 굶어 죽습니까? 영어? 미국 가보세요. 참 뭘 길거리 노숙자도 영어로 얘기해.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굶을까? 왜 길거리 살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 그러나 우리는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영어 못해도 뭐 사는데 아무 이 할머니가 무슨 영어를 하겠어? 그래도 뭐 은혜 받고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다시 말하면 애들을 너무 요란하게 키우지 마세요. 엄마의 욕심이지. 뭐 다 가르쳐 다 잘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훌륭해져서 결혼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 좀 덜 훌륭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요, 뭐, 무지하게 이뻐갖고, 뭐, 무지하게 공부해갖고, 뭐, 무지하게 잘 삽니까? 맨날 헤어져. 아니, 나, 차라리 못생겼으면 안 헤어지고 살 부부가, 차라리 덜 배웠더라면 안 헤어지고 살 부부가 너무 잘생겨서 헤어지고, 너무 잘 배워서 헤어지고, 그래. 응? 응. 왜 이 할머니가 안 헤어지고 살을게? 뭐 잘난 게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요. 부부라는 건요, 그저, 잘 보세요. 꿀이 꿀같이 맛있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꿀같이 맛있는 게 어딨냐고. 근데 꿀만 계속 먹어봐. 속 때려서 죽어. 물같이 맛없는 게 어딨어? 물이 뭔 맛이야? 아무 맛 없어. 그런데 물 먹고 지금 계속 살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무맛이 맛이요. 부부라는 게요. 아우, 목사님, 우리는 뭐 부부가 아무 뭐 그냥 뭐 없어요. 그게 정상인지도 몰라. 에?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요. 무던하게 그냥 에? 있으면 있는 듯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지. 막 아우 막 한 시간만 못 봐도 보고 싶어서 막. 아니 나이가 70이 먹었는데 막 살만 나도 찌릿찌릿 해봐 죽어. 아니 생각해봐. 70에 찌릿찌릿하면 그게 정전기 일어나서 죽지. 그게 살겠어. 아니 생각해봐. 오죽에서 하나님이 나이 들면 전기를 꺼놔가지고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얼마나 편해요. 어? 아니 지 70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살만 담으면 찌릿찌릿. 아유 뭐 오늘도 안 되겠어. 그러면 죽었대. 다윗은 물질이 시험이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요구하고 다윗이 돈이 있으니까 물질을 요구했지 없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안 하고 없는데 성전 지으라고 안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있어도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이 있어도 그걸 바칠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드릴 믿음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되돌리면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귀한 걸 요구하면 여러분 믿음이 귀한 것이고 좀 차원이 없는 걸 요구하면 여러분 믿음이 차원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시원찮은 데다 너무 귀한 거 요구하면 순종하겠습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에 맞춰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 형편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다윗 보고는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을 주시고 사르밧과 아브는 밀가루를 대접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라고 감동을 주시고 과부는 두랩돈을 드리라고 감동을 줬지 과부 보고 성전 지으라 질 것도 없는데 무슨 감동을 거기다 주겠어. 자기 믿음과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요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자가 손해나고 잘못된 사람이 하나나 있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정확하게 말할게요. 괜히 바치는 폼만 잡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양을 예비해놨고
받는 자식만 하늘의 별까지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아브라함이 뭘 드렸습니까? 솔직히 돈만 잡았지 뭐 아들 드린다고 요란만 떨어지면 바치긴 뭘 바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멘. 그럼 뭐 다윗이 뭐 성전을 지어서 뭐 쫄딱 망해가지고 뭐 노숙인 되고 뭐 길거리에 죽었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역대상 29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어쩌면 저런 말이 있나 몰라.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렇게 써있는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 박수. 자, 이에 반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동시대를 살았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그러면 롯은요 헌금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뭐 롯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답니까? 소동고모라 불탔대 다 탔대야. 자, 사울도 왕이요 부자요. 그래서 뭐 헌금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사울이 잘 잤답니까? 그게 헌금도 안 하고 모아서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아들은 전사해버리고 재산은 다 날아가버리고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역사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건 내가 알죠. 그건 내가 알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 30년이 넘도록 해오면서 내가 볼 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 교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게만 해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이 요란 안 떨어도. 저는 내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사실은 돈이 있어서 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친 겁니다. 열 번을 생각해봐도 돈이 없어요. 계약금만 걸어놨는데 그 중도금부터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게 쉽겠냐? 네가 교회 짓는 게 쉽겠냐? 보니까 내가 쉽겠더라고. 내가 쉽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 얻었냐?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뭐 아무리 해결했다고 해서 뭐 하늘에 금땡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주신 지혜로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빚은 다 내 앞으로 오더라.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다고 그래라. 제 지역에 중간에 달라고 하지 말고. 왜? 없으니까.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리고 내가 죽자. 근데 이 헌법상 죽은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앞으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등기 이전 해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나는 죽었고 교회는 떨렁 남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교회당은 지어놨는데 나한테 돈 못 받고 뛴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나를 미워할 거라고. 장목사 죄송해요. 우리는 그런 말 아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이 새끼 내 돈 떼먹고 죽은 새끼. 그리고 예수 안 믿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또 한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빚을 갚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갚으려니 돈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갚을까? 아 있다. 몸. 원래 장기는 매매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줘버려야 됩니다. 기증으로. 그러면 이제 내 눈을 가져간 사람은 내 눈 가지고 자기가 보겠죠. 그러면 이제 고맙잖아. 그러면 교회에다 감사한금 좀 해줘라.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눈도 떼어주고 콩팥도 떼어주고 허파도 떼어주고 간도 떼어주고 심장도 떼어주고 그렇게 떼고 나면 나는 죽겠죠.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도 어느 정도 뭐 기관이 이어져야지 살지. 그렇게 다 뛰고 어떻게 죽게 살겠어요? 그럼 이제 나는 죽는 거요 이제. 그러면 죽은 나를 화장을 해서 딴 데다 묻지 말고 성전 바로 앞 마당 그루터기에다 나를 묻어놔라.
그러면 이제 한나라 가면 주님이 그러시겠죠. 놀랄 거 아니요. 장 목사야, 예, 너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 왔냐? 주님, 주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불같은데 가진 것이 몸밖에 없어서 내 몸을 던져서 저 중문 교회를 짓고 왔나이다 라고 하면 주님이 날 보고 못했다고는 안 할 거다. 딱 그때 떠오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 보고 못했다고는 안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듯 다윗이 살듯 나도 살아서 지금 부흥이까지 왔잖아요. 그때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눈도 바친다 그랬더니 내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경도 안 쓰고 지금도. 지금도 시력 1.2, 1.5 그렇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눈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내 허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심장이요. 얼마나 지금도 죽고 하면 꼬링 두 개는 금방 늡니다. 모든 게 다 든든한데 그때 내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머리를 빼서 주님 집신을 심어드린다고 했으면 주님이 이 머리도 지켜줬을 텐데 내가 이 머리를 드린다는 말을 안 한 거야. 내가 이 머리를 누가 주님을 위해 살아 잘못된 인생이 있던가. 난 바래기는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거지만 어떤 이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몇백억이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또 중요한 그런 돈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은 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역사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험은 들지 말고 감동에 순종하면 좋지 않겠는가.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의 복을 받는 방법을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 신기한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만. 그냥 잡아요. 첫째 멈춰놔 보세요. 뭘 아담과 하와가 잘해서 복을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뭐를 줘버렸어요. 복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 복 받은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뭡니까?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일단은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복 속에는 생육과 번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무지하게 돈을 벌어도 그거는요, 그거는 찌그러진 복이라는 거죠. 완성된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각이 100억 벌라 말고 그냥 부부가 50억 버는 게 낫다 이 말이요. 내 말은 알아들어요? 예. 혼자 여자가 막 100억 벌라 말고 결혼해서 50억 벌고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요. 왜? 복 속에 생육하고 번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는 생육도 안 되고 번성도 안 되고 뭐요 그거? 나는 그래서 막 요즘에 젊은이들 보고 좀 막 조금 하도 결혼을 안 하려고 골로 싸서 내가 막 반대로 어거지 소리도 좀 하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골로지 말고 그냥 남자 같으면 치마 두르면 그냥 가고 여자 같으면 바지 입었으면 그냥 가라 그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맞춰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잘은 건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그래. 예, 뭘 얼마나 골라 그렇게 골라서 해봐야 뭐 얼마 왈칵.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린 결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잘 만난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요. 잘 사는 부부가 중요하지. 아이고 목사님 잘 만나야 잘 살까 합니까? 그 말도 맞는데 못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 만나도 못 살고요. 잘 사는 사람은 아무리 못 만나도 잘 살더만 그래요. 그 말도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내 박자 항상 잘 만나서 잘 살면 1등, 못 만났어도 잘 살면 2등, 잘 만났는데 못 살면 3등, 못 만난 데다 못 살면 4등. 옳지. 시작. 여러분은 미칠 일은 없겠어. 왜? 다 잊어버려서 뭐 미칠 것이 있어야지. 아니 못 만나면 어때요? 잘 살면 2등은 가잖아. 어? 잘 만나서 못 살면 3등이고 그보단 낫잖아.
맞아요, 들려요. 근데요. 아니, 누구를 만나면 잘 만난 겁니까? 다 나도 살아보고. 아, 물론 이쁜 데다가 자르면 좋지. 그런데 이쁜 데다 자르는 여자가 네가 데리고 살 능력 있냐? 욕심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욕심도. 자, 은혜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이것이 너희나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건 이는 누구든 자랑. 그러니까 뭘 잘해서 복을 받고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시는 복, 그냥 주시는 복. 근데 항상 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두 번째,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도 맞아. 자,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마에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몰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출퇴근이다 막 그래요. 출퇴근 출근하고 퇴근하고 복받고 들어왔다 나갔다 뭐야 배달이더라고. 배달 배달했다 배달했다 들랑달랑이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있으니까 복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란 말이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뭐한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한 대로 갚아주라. 그러면 복받을 짓이 뭐냐?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복받을 짓이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 그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로 과실을 맺으며 그 입사에 말하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도 어쩌면 저런 말이에요. 내가 전반부를 읽으면 여러분 후반부를 읽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래서 순복음교에서 가장 우리 조용규 목사님 잘 쓰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근데 저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닫고 가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복은 본질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보이는 복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받을 복만 받았다고 복받은 게 아니요. 본질이 빠진 복은 복이 아니다는 거죠. 본질에서 현상이 나와야지 본질이 없는 현상은 복이 아니요.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많으면 뭐 권력만 높아지면 뭐 잘 되기 아니요. 영혼이 먼저 잘 됐냐. 본질이 잘 됐냐. 아멘. 11조에 대한 분분한 견해가 있어요. 뭐 11조는 뭐 율법의 산물이어서 그런데요. 그 요란을 소리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기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기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시대 사람이여? 근데 11조 생활하잖아.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거예요. 뭐 말 떠들 거 없고 그냥 안 오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자꾸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도 보세요.
야곱이 선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사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아니 뭐 야곱이 율법 시대에 십일조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건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더라니까 성경을 알든 모르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 11주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지.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버리지 마라 이렇게 아니잖아. 예. 저는 저 11조만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목회학에 아주 권위 있는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때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전부 조동진저 목회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어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함평군 학달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골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아무도 교인 인사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게를 가서 물어봤어. 저 교회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 집이 그 교회 다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일찍 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안에서 웬 여자가 다라이를 들고 나와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조동진 전사입니다. 아이고 전사님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인사를 못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딱 들어보니까 그냥 가난이 꽉 쩌들었더래 집안이. 가구가 번듯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신문지로 도배하고 그냥 사과꼈자고 입을 올려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대접한다고 그 머리에 이고 가던 다라이 보재기를 열고 보니까 떡이 꽉 찬 것도 아니고 삥 돌라 있더래 그냥. 거기서 두세 개 담아주는데 다 하나 먹어야 원 기별이 갈까? 그러니까 그 두세 개 먹어봐야 기별도 안 가게 해서 그냥 아침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안 잡순 거 아는데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먹는데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간절히 축복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 그 여자 보고 11조를 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 때지만 11조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묻어고 혹시 11조라고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저 도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시집을 딱 와보니까 남편이 결핵 환자들이에요. 지금은 결핵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약도 좋고 그러나 옛날에는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침 오면 가래가 피 나오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결핵 환자 있어요. 많이 돌아가셨어. 가지고 온갖 고기를 빚을 얻어 살아 먹이고 막 했는데도 결국 못 낳고 아들 하나 낳고 돌아가신 거예요. 빚만 잔뜩 져놓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빚잔치를 한 거예요. 빚잔치를. 갖고 이제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다 나눠줘버리고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마침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비워놓고 간 집. 그러니까 버리고 간 집이 뭐 좋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분이요. 다 가고 나니까 굶어 죽게 생기니까 쌀을 몇 대 해서 주고 갔는데 누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병 없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는 수 없이 그놈 가지고 먹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놈으로 찹쌀로 바꿔서 떡을 만들어 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남은 걸로 이제 본전 남겨놓고 남은 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그 새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구려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구려 먹고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데 뭐? 11조를 해요? 돈이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이 전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 여자 말이 맞더라네. 그래서 하나님 뭘 가르쳐주려면 좀 똑바로 가르쳐 이런 집에다 무슨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하고 그냥 아니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냐고 물으면 형이 안 나버렸어. 근데 세상에 주일날 되니까 봉투도 아니고 종이를 꼬기꼬기 접어가지고 11조라고 올라왔는데 그 떡장수가 한 거더래. 그놈을 보는 순간 이 전사님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는데 서울역 앞이 후암동입니다. 후암 장로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계자를 찾다가 학다리 마을 조동진 전사 똑똑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불러 울려서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공부해갖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게 나가는데 전부 서울 차인데 경기도 관차 집차가 있더라네. 그렇지 경기도 차가 여기 와 있냐. 어쨌든 누가 실례합니다. 조동진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각인데요. 목사님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보니까 모르겠더래요. 웬 뚱뚱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라보기 저는 몰라도 학다리 떡장수는 알 겁니다. 그래. 아이고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꼭 껴안고 한바탕 울더니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얘기하는데 첫날 신방 오셔가지고 11조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래요. 지금 굶어 죽지 못해 사는데 축복의 말씀이나 주시지 무슨 11조를 하라고냐. 그때 생각을 바꿨대요. 아니야. 주의 종이 설마 해된 소리 하겠냐. 어차피 굶어 죽을 것 마찬가지니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11조를 띄려고 보니까 봉투 까보고 내용물하고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봉투도 담지도 못하고 그냥 꼬기꼬기 적어서 냈더니 크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한 달 오고 나더니 서울로 가시고 여전사님이 왔는데 계속 했대요. 애가 커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엄마는 너도 이제 국문은 뗐으니까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취직을 해서 엄마랑 살자고 엄마 나 중학교 늦어. 엄마 돈 없어서 못 가르친다. 늦으기만 해. 늦더니 장학생을 하더래. 요 대목에 애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를 늦달라는데 고등학교 돈 없어서 못 가르치고 엄마 늦으기만 늦더니 또 장학생을 하더래요. 그럼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 그럼 이제 빨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그대로 가는 거야.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꾹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늦달라고 그래. 엄마 대학 못 가르쳐 돈 없어. 엄마 늦으기만 또 장학생을 하더래.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군수를 시험 봐서 뽑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긴 거야. 시험을 딱 보러 갔더니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보기만 해도 군수 같더래 걔들은. 근데 이 학다리 촌놈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으면 이 간증을 왜 하겠어.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고향을 내려오니까 지서장이 양복 사주고 면장이 구두 사주고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래가지고 경기도 이천 군수로 발령이 났는데 총각 군수가 된 거잖아. 서울에 돈 많은 장로님 따르고 혼인이 오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잘해줘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목사님 처음 신방 오신 그날 내게 11조를 안 가르쳐줬더라면 나는 아마 우리 아들하고 살다 지쳐서 죽었을 겁니다. 이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11조하고 복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세 번째 축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도 맞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이 심고 거두는 원리도 맞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축복은 선택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일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여러분은 인간 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볼게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기도해봐. 시작!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결국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당자가 돌아왔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가 선택해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신기해요. 나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네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가겠다고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는 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